경남에 코로나19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집회 운행이나 임차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협박하며 반년을 넘게 괴롭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치는 줄고 있지만 산발적 발생이 늘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데요. 경남 지역 전세버스 업계는 도민 안전을 위해 운행 거부를 결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확산된 경남의 코로나19. 이내 거창교회 발, 창녕 동전 노래방, 거창 면지역, 진주 수파는 물론 해외 입국자로 이태원 클럽발로 이어지다 새로운 국면을 시작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불씨로 김해 부부 동반 여행, 거제 가족 모임, 대구 건강식품에 이어 함양 택시기사 발로 감염 경로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N차 감염까지 나오더니 결국 15일엔 김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감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멈추지 않는 확산세의 산발적인 경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주의를 거듭 당부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해주시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 있는 장소는 최대한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건 속에 경남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개천절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들의 서울집회 운행이나 임차 거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140개 업체 2,800여 대의 도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전조업은 한 90%를 설문조사를 해서 10월 3일 날 서울 집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고 이미 도청 간담회에서도 거의 전달됐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사실상 사업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힘들지만은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수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헌혈이 급감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단체 헌혈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긴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적정 수준의 혈액 보유량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혈의 집 창원센터입니다. 평소 대기 인원으로 늘 북적이던 공간이 한산한 모습. 아니나 다를까 헌혈 대기자는 0명입니다. 빽빽하던 혈액 보관함도 평소보다 여유가 넘칩니다. 올해 일평균 95명이 이 창원센터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9월 들어서는 78명으로 거의 20% 이상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O형 같은 경우에는 2.41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3.41분.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이상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소정의 상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로 개인 헌혈 참여가 높아져 아직까진 적정 혈액 보유량에 가까운 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올 초부터 최근까지 단체 헌혈 건수가 계속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여 건 감소했습니다.
특히 개학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 등의 이유로 단체 헌혈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상황. 거기다 긴 추석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헌혈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기 때문에 혈량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지금 협조문을 지금 발송이 돼 있고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 등이 요구하는 혈액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을 개별 동료로만 채우기는 역부족. 헌혈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해와 거제의 경우 지역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헌혈 표창제를 도입해 헌혈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계속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거나 자막 방송을 내보내거나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김해시나 거제시처럼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을 지역 예산으로 헌혈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여름 휴가가 끝나고 개학 등의 이슈로 매년 헌혈 참여도가 평균 이상을 차지하는 9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유례없는 혈액 수급 비상사태로 헌혈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거창군이 인근 함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창군은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군민 1인당 마스크를 7개씩 배부하고 추석 기간 중 타지역 방문과 개천절 한글날 서울 집회 참석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함양 지역 공공시설과 시장이 휴장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거창 방문이 늘 것으로 보고 전통시장과 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을 최고 단계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대형 생활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경남도는 김해시와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와 진흥원이 주관한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AI 기반 대형 생활 폐기물 학습 데이터 구축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민간기업과 협업해 오는 12월까지 폐기물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가공 축적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비대면 대형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개발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협박하며 반년을 넘게 괴롭힌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반년을 넘게 괴롭혀왔습니다. 또 괴롭힘을 선생이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지인들을 동원해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가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A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늦은 밤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1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30분쯤 양산의 한 놀이터에서 이웃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두 사람은 옆구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세 전액 감면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 사실이 확정된 소유자로
관내 1,164명의 주민에게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거창구는 9월 고지서부터 감면 사항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된 재산세의 경우 환급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전통시장 43곳에 199억 원을 투자합니다. 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통시장 43곳이 선정돼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화재안전 시스템 확충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창원 마산 수산시장과 소답시장은 전용 주차장 사업을, 마산 부림 지하상가는 주차장 보조 사업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STS 조선해양이 해외 해운사 두 곳과 MR급 탱커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사내 소식지를 통해 지난 1일 MR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두 척과 지난 11일에는 MR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두 척 등 총 네 척에 대한 건조 의향서를 해외 해운사 두 곳과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 계약서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 건조 계약으로 연결되는 만큼 하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점검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 농협은 태풍 바비와 마이삭 등 피해 복구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0일까지로 행정기관이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농협은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업 자금은 최대 5억 원, 가계 자금은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상환기일 연장과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통영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하는 선적 폐수와 폐유 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태와 잠수펌프, 간이 소각기 불법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적법처리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과 장소, 희망하는 교통안전활동 등에 대해 설문이 이뤄집니다. 참여는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와 경남경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자 중 2,000명을 선발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밀양시가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의열기념공원 1단계 사업인 의열체험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밀양시는 김원봉 생가토에 만든 의열기념관이 있는 밀양시 해천길 일대에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인 의열체험관은 항일 애국역사 체험 공간과 북카페,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통영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합천군 쌍책면 덕곡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각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고성군이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관리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